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우리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내게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하니.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왜곡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같이 영원히 감사드리니.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목 놓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번 두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날 찾아주신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오늘 이날 저녁에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날 저녁에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꾸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날 저녁에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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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다섯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손뼉 치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녁에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 우리가 다 같이 소리쳐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주신실하신 놀라워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 같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우리처럼 약한 자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주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주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아멘 하늘에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수를 우리에게 부어 아멘 아멘 다 같이 깊은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일어
높여 깊이 생명수가 일어나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Deep Rise Up Deep Rise Up Deep Rise Up Deep Rise Up We cry up We cry up You see Deep Rise Up Deep Rise Up Deep Rise Up We cry up We cry up You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같이 행진하면서 예! 오늘 이 날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시면서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와 오른쪽으로 함께 In the river, jump, jump, everybody.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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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n the river, dance, dance. 한 번 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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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강물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풍덩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손을 높이 들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에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너만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생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너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신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둔 채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날 저녁에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경험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만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갈망을 채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짧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필요라는 것이 있죠. 모든 창조물 중에 아마 가장 필요가 많은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보면 먹이만 있으면 되죠. 식물은 또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음식도 있어야 되죠. 포크도 나이프도 있어야 됩니다. 음악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있어야 됩니다. 다 먹고 나서는 이쑤시개도 필요하고 구강청정제도 필요하고 또 다 먹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필요를 따라서 삽니다. 수요가 엄청 많은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대박이라 그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특허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따라 사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죠.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오지를 가거나 할 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찾죠. 왜 그런가 하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문방구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아니, 우리는 문방구라서 당근은 안 팔아. 다음 날 그 토끼는 또 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우리는 문방구라서 당근을 안 판다니까. 그런데 또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오면 가위로 귀 다 잘라버린다. 여기서 저도 빵 터졌습니다. 무서워라. 근데 다음 날 또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아저씨가. 질문을 다르게 하네. 아니 오늘 가위 다 팔렸어. 그랬더니 그럼 당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토끼가 왜 문방구에서 당근을 찾죠? 그 신학적 의미를 답해 보십시오. 당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굉장히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면 꼭 필요 없어도 사는 것들 가운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사면서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찾아 헤매고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야 만족하는, 하지만 또 다른 뭔가를 찾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죄도 일종의 갈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망하는 존재가 우리죠. 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바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망을 이길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젊음의 때는 갈망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여친 남친을 찾아다니는 이유, 그토록 아침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머리에 왁스를 바르는 형제들, 그 다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대더라 라는 얘기예요.
생수의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 얘기를 하시다가 예배 얘기로 끝을 맺는 너무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다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흔히 2장부터 12장까지를 일곱 표적의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표적의 책들 가운데 12장까지는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표적이 나오면 이 표적을 오해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 오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이러저러해서 이렇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맥락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표적은 장차 포도주로 상징되어질 당신의 피가 진정한 구원의 잔치를 열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드러내는 상징이죠.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첫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은요, 둘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엄친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하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은 루저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천하고 약한 사람, 악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도 없고 없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친히 가셔서 구원을 선물하신 사건, 그게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자체가 필요 없었던 세상의 한 구석에 내몰려서 그저 갈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소문이 막 떠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고퀄이래, 이런 소문이 막 떠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해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통과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밑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중간의 길이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꺼렸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인종적인 종교적인 혼합 정책을 쓰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같이 되어버렸고,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스가랴와 또 느헤미야와 등등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짜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약 500년 동안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 개나 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문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조동사가 must라고 하는 이 대의가 쓰였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쓰였는가 하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꽤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통과했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헬라어 문법으로 중수디포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중수디포 형태는 어떤 거냐면 능동과 수동이 같이 표현되는 형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행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을 표현할 때
중수디포 형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운 아주 죄 많은 여자입니다. 꽤 얼굴이 예뻤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 가미된 듯 보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때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향상되었습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한 시대가 뭐죠? 남존여비의 시대죠. 그 시대를 전해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이제는 상 위에서 밥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성들의 지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한 정신과 닥터의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도시 여성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 증세를 나타낸대요.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약 500만 명이 이 프로작이라고는 우울증 약을 먹는데, 그것은 약 4명 중에 1명의 여성이 이렇게 우울증 증세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여성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 가장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외감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고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다섯 번이나 결혼한 여자, 다섯 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라 다섯 번이나 버림받은 여자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여인을 만난 이 6시도 유대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가 맞아요. 여러분, 공관복음은 유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때가 지금 제6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몇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6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에서는 이 시간대를 몇 시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새벽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옥신각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랬죠? 제3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똑같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계시다가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간을 공관복음처럼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뒤인 낮 12시에 십자가에 언도를 할 건가 말 건가 옥신곡신하는 일이 요한복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간대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도 새벽 6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니면 저녁 6시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자마자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9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물을 달라 하느냐? 되게 까칠하게 얘기를 해요. 물 달라 하면 물 좀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자 10절의 말씀에 또 예수님도 희한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을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물 줬을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과거에 이 밥을 먹다가 이 아내에게 이런 경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아내에게 물 좀 그랬어요. 물 좀. 신혼 때는 네 서방님 하면서 잘 갖다 줬어요. 근데 육아에 굉장히 피곤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내가 니는 뭐도 없나 뭐도 없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여자여 물 달라는 니가 닌 줄 알았더라면 물을 줬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멋있고 웃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여자여 물 달라는 니가 누군지 알았으면 니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물을 갖다 줘야 되게 생겨버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깨달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참 우습습니다.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응 목이 말라서라든지 아니면 그냥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주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 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생수 얘기를 꺼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목말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수가성 여인이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우물은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우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구하면서도 물기를 그릇을 구하고 어떻게 그 깊은 웅덩이로 내려갈지를 묻고 있는 격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갈망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할 때 샘물을 길어 올릴 그릇을 간구할 때가 많고 어떻게 이 깊은 웅덩으로 내려가야 합니까를 방법을 여쭐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랑 내가 원하는 것이 것을 혼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또 낙담이 되는 것이고 좌절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혼돈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는 죄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랑 혼돈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야곱의 우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석장만 넘겨서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수가성 여인은 지금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수가성 여인이 니고데모랑 똑같은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식과 명예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우물물이 있어서 주님의 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원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인생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해갈은커녕 무려 다섯 번이나 버림을 받은 것이죠. 또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생수 얘기하다가 왜 생뚱맞게 갑자기 남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갈망의 문제는 남편의 남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잘못된 갈망의 방법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따라오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 잘못된 갈망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물가일까요? 이건 상징이죠. 유대 문화에서 우물가는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얻었죠. 그리고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도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이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일부러 우물가에 쓰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갈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우리의 남편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돈의 남편, 출세의 남편, 직장과 결혼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너희들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인생의 갈망을 해결해 줄 진정한 남편, 신랑, 생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갈망을 정말로 해결해 줄 남편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물가에서 일부러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신랑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남편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 신랑이 되어야만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그 갈증 해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인생의 갈망을 갖고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물가에 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우물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야기는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이 세겜에 있는 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한데, 포로 귀환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벽 재건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시오 이랬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땅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BC 323년, 22년 정도 돼요. 그들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세겜의 성전을 딱 지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세겜 땅에는 성전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고 이삭이 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단을 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약 200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상전이 공존하고 있다가 여러분 BC 129년 약 200년 이후에 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이 세겜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생수에서 남편에서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배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인간의 가장 최종적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은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거나 명예를 예배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예배하거나 행복을 예배합니다. 이 갈망의 결정체가, 최종적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라는 거예요. 하다하다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갈증,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태동된 종교에서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갈망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갈망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해결하는 도구가 예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하는 곳 한 곳을 딱 정해서 거기서만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제는 장소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존으로서의 예배는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드리는 흩어짐의 예배의 모습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원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원형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왜 어째서 우리는 7시에 매 주일마다 더원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좀 아파도, 좀 피곤해도, 좀 바빠도 우리는 정말로 애써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예배를 나의 갈망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은혜 받음으로 하고 규정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울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도구로 해서 내 갈망, 내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예배가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의 설정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음향에 멋지고 세련된 찬양팀에 각종 문화적인 매개체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청년 예배는 이게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예배가 뭡니까? 청년 예배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청년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청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형식이 내용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형식이 내용을 변질시켜서 흩어져서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무 지나치게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을 범한 것이 되더라 이 말이죠. 문제는 이런 예배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존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힌트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예배의 도구가 이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실존으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삶에 있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틀렸다 그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배는 우리의 진짜 실존, 흩어져서 드려야 하는 그 실존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영과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영은 무엇입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리마 아니고 성령이시죠.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이라는 말로 사마리아인들의 기준 없는
이 예배, 유대인들의 형식 없는 예배가 빼먹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 알레데이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의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기준 없는 종교적 예배가 빼먹은 요소죠. 예수님은 둘 다 틀렸다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존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적용해보면 성령이 내 속에 예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죄인 된 우리가 창조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딸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누림이요 기쁨이요 잔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갈망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신다는 제테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찾아서 돌아올 때 정말로 어깨에 메고 정말 즐거워서 찾아서 돌아올 때 목자가 썼던 말이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찾아서 양 한 마리 찾아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찾은 기쁨으로 잔치했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며 삽니다.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어쩌면 그런 것들로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갈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이 수가성 여인이고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집착했던 남편이라고 하는 이 우물 때문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우물, 진짜 샘, 진짜 해갈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 남편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될게, 내가 너의 생수가 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나는 너를 오늘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갈망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실존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실존으로서의 예배를 여러분 드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갈망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죄가 생각나서 예배 때 목사님 저는 찬양하면서 뛰면서 박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변개치 아니하시겠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지옥불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찢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찌 눈물이 없고 어찌 감격이 없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핸드폰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내가 요것밖에 안 되지만 내 구원을 변개치 않으시려고 그러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의 누림의 즐거움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갈망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